새들이 자유롭게 비행하는 하늘. 칠개와 짱뚱어가 논이는 갯벌. 지렁이와 벌레가 사는 들판. 생명의 숲, 순천만이 이토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곳을 돌보는 순천 시민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갯벌은 우리 바닷가 어민들한테 생명하고 똑같은 거요. 오염이 돼도 안 되고 어민들이 엄청나게 청소도 하고 관리를 많이 해요. 단순히 마을의 해안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그 쓰레기를 보고 이것이 마을에서 유입된 건지 바다에서 떠밀려온 건지 이러한 쓰레기가 어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앞으로 여러분의 자식들이나 후손들에게도 이용해야 될 바다가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환경교육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순천만을 지키고자 시작된 노력이 철새들을 지키고 새들이 내려앉는 땅을 지키는 노력으로 자연이 이어진 것입니다. 순천만 습지는 그냥 눈으로 보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고 가는 정말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곳이죠. 자연은 인간의 거울입니다. 철학자요, 스승이요, 영적인 지도자는 자연이 아닐까요?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갈대 앞에 다가가도 사랑을 퍼주는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화수분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자연입니다. 자연의 가치를 문화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고장 순천. 순천이 또 한 번의 큰 걸음을 내딛습니다. 2013년에 개최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이어 10년 만에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립니다. 그 10년 사이 순천의 자연을 지키고자 조성한 순천만 정원은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지금 일찍이 정원 문화를 확립한 순천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보여주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순천에는 1급 수하천, 동천이 흐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서는 복원된 동천백기를 통해 정원 체험선을 타고 순천만 국가정원까지 이동하며 아름다운 동천과 순천 시내의 모습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흙두루미와 갯벌 생물들의 터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우리의 문화적 전통을 잘 지켜가고 있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도시 순천. 도시의 개발과 성장이 느릴지라도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를 택한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은 흙두루미의 날갯짓처럼 건강하고 힘차게 생동하고 있습니다.